곡물의 시효취득, 곡물을 시효취득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시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곡물이라는 단어는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에요. 곡물이라는 말 뜯으면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 누가 제공했냐면 행정조치가 제공한 겁니다. 따라서 공적 목적이 제공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시효취득은 사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적 목적이 제공되어 있는 곡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사거래 대상이 되지 않죠. 우리가 융통성이라고 불러요.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융통될 수 있는 대상인 물건이냐? 곡물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시효취득을 부정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